공포게임의 메이드를 빙의했는데 남주인공이 살인마라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웹툰은 공포게임 메이드로 살아난 게임이다. 술에 취해 공포게임을 결제하고 집에서 플레이하게 된 우리의 여주인공. 이 게임은 그림체만 좋은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만겜 중의 만겜이었습니다. 게임의 주인공 아드리안은 릴리트의 저주로 약한 인간의 몸에 갇힌 악마였는데 이 악마의 힘은 살인으로만 충족할 수 있었고 힘을 전부 되찾을 때까지 들키지 않고 사람을 죽여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을 죽여야 게임이 진행되는데 하인이 지나가서 실패하고 도망친 거에 못 잡아서 실패하고 어? 이번에는 대련했더니 아파서 실패하는 정말 답도 안 나오는 게임이었으니.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게임에 우리의 여주인공은 살인마 아드리안에 한여 실다의 모습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절망적인 우리의 여주인공. 하지만 이렇게 주눅들어 있을 필요는 없지. 막노동 아니 퀘스트를 통해 잡초를 뽑는 등 열심히 돈을 벌고자 마음먹게 됩니다. 그러나 잡초가 아닌 백작이 아끼는 칼렌코에를 뽑게 되며 쥐꼬리만한 일당도 까지게 되고 실수로 게임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등 벌써부터 여주인공의 앞날은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괴짝가도 같았었는데, 추가로 여주인공은 이곳의 남주인공이자 살인마였던 아드리안과 만나지 않기만을 고대하지만 필연이었던 것일까. 결국 둘은 만나고야 말았으니 과연 여주인공은 무사히 살인마 아드리안에게 죽지 않고 이 게임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될까요? 웹툰 공포게임 메이드로 살아남기는 로맨스 판타지의 게임이란 하나의 키워드를 접목시켜 로맨스 판타지를 보지 않는 저에게도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었던 웹툰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여주인공이 메이드답게 저택에서 잡초를 뽑는다거나 약심부름을 할 때마다 경험치와 레벨이 상승하고 이 레벨이 오르면 살인마 아드리안을 저지할 수 있는 스킬을 얻는 등 게임의 설정을 웹툰에 잘 반영한 것 같아 정말 흡입력 있게 웹툰을 정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작화가 개연성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작화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었던 작품 중 하나였었는데요. 웹툰이 얼마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이 웹툰을 보고 느낀 점을 딱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같이 남성향의 짙은 웹툰만을 보시는 분들도 이 웹툰은 부담없이 볼 수 있는 웹툰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이야기해봅니다. 게임 자체가 공포게임이다 보니 아드리안과 여주인공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는 이 줄타기하는 맛도 굉장히 쫄깃하고 짜릿했었고, 다음화는 어떻게 진행될까, 퀘스트를 통해 레벨업을 하며 어떠한 스킬을 올리고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남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매우 컸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여 내가 게임과 로맨스 판타지를 접목시킨 웹툰을 찾고 있다 하신다면 웹툰 공포게임 메이드로 살아남기 한번 정독해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